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는 모세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는 탈무드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탈무드는 모세 율법을 그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매우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고 불려지기를 좋아했는데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탈무드 전문가였고 유대 민중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했던 질문은 매우 격조 있고 예의 바른 형식을 띄었지만 그 속셈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그 당시 디다스칼로스는 유대 사회에서 랍비로 불려졌고 인생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 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을 디다스칼로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랍비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율법학자는 자신이 유대인의 랍비요 최고의 모세율법 권위자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메스터, 티처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자신과 동격으로 대접해주는 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매우 올바르고 경건하다고 전평이 나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역시 자신의 의와 명예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생의 조건을 무엇을 하여야 What shall I do?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 준수를 즉 율법교사는 모세율법 중에 특히 십계명을 아주 잘 행하고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쯤이야 그 정도는 내가 자신이 있지 하고 은근히 뽐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 글자를 읽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이 율법학자는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율법의 주축을 정확하게 대답했는데 역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두 축을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다시 말하면은 내 대답이 정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알고 있는 사실을 행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들 안에 영생이 항상 살아 움직이고 활기차게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이 죽은 껍데기, 즉 형식만을 지켰는데 그것은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매우 열성적이고 진지했지만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생명 없는 예식과 법령만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고 하는 요한의 기록을 보니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에게도 선을 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이 정한 탈무드법을 철저히 지키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 금식기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적 행위를 매우 의롭게 여기며 심지어 대놓고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웃은 역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이웃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같은 유대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신명기서 24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모세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웃이 유대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실 것을 기대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명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큰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빠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높이의 차이는 약 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저지대에 있습니다. 이 길은 바위와 골짜기가 깊어 매우 험하지만 제사장들이 두 도시를 오가는 주요 도로였고 험한 지형 탓에 강도들이 자주 출현하여 도둑질과 살인을 저지르는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롬에 의하면 이 길은 피의 길, The Bloody Way라고 불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험한 길이 제사장들이 다니는 주 도로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봉사하면서 여리고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도시 사이에 이어주는 이 길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여리고에 거주지를 정했을까요? 그 당시 여리고는 헤롯왕의 겨울궁전이 있는 곳이며 휴양지였고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고 3대 세무서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 3대 세무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야자수나무와 발삼나무가 많은 곳으로 작은 파라다이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무역이 성행했고 로마 정부가 눈독을 들이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부유한 도시라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 쾌적하고 안락하고 세속적 위락시설이 잘 갖춰진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이미 그 시대의 상류층이며 중산층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유대 종교가 이미 로마 문화에 물들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레위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이라면 장사를 하는 돈 많은 부자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강도들의 목표가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도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서 4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후에 노상 강도가 되어서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강도의 출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로마 정부마저도 이 강도 떼들을 퇴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이 떼거리 강도들이 득실득실거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강도들은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서 재물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들이 어떤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고 거반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고 가버렸다. 거반 죽은이란 뜻은 반은 죽었다는 뜻인데 빈사 상태, 즉 정신을 잃고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강도들이 때리거나 칼로 상해를 입혀서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은 사람을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먼저 지나갔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인데 이 둘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침,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by chance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강도가 떠나간 바로 그 시간에 라는 뜻으로 제사장은 강도가 어떤 사람을 난도질하는 행위를 멀리서 보고 무서워서 피하여 뒷걸음질 쳐서 오던 길로 다시 가버렸다든지 혹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다. 여기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말은 내려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은 성전 봉사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쉬러 가고 있었거나 또는 여리고로 순회 제사를 바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가버린 후에 레위인이 그 장소에 이르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을 보고 제사장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도중에 피를 묻히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물론 이 해석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행위가 그 당시 율법적 상황으로 보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마도 예수님 당시 매우 외식적이고 세속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뭔가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들의 정결의식을 핑계 삼아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불이행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핑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헌신 제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 서원하여 무엇인가 바치기만 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면제된다. 이렇게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자가당착이며 자기 모순에 빠진 종교관입니다. 이런 모순적 종교관은 얼마든지 현대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 자신에게서도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종교의식이 잔재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이러니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즉 정결의식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뜻인데도 행하지 않는 그럴듯한 종교적 논리는 자신의 이득이나 안위를 위해서 만든 사람의 법이고 위선이며 불의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결 논리는 어쩌면 율법 시대에는 그나마 봐줄 수 있겠지만 은혜의 시대에 문을 여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여는 정결함은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이어야 된다. 내적이며 영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이 길을 지나가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 버린 그 자리에 사마리아인이 오게 되었는데 그는 여행 중에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행 중에라고 하는 말은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여정 중에 on the road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느 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가는 중이었는지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케임브리지 성경주석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처인 그리심산으로 가는 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실로 봐서 그는 매우 연민이 있고 긍휼과 자비심이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수가성의 여인이 말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심산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정해놓고 그곳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며 그리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고증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정통 유대인보다 더 모세의 제사법에 충실했고 그 전통을 현재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의 일련의 행동들은 거침이 없었고 매우 신속했으며 그 결말까지 아름다웠습니다.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은 상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질 만큼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유대 무리들을 보시고 병자들을 보시고 느끼셨던 그 민망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벌거벗긴 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고 지체 없이 그를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행자 숙소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돌봐주고 다음날 숙소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것조차 갚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말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행한 자니이다. 이렇게 율법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말은 그가 유대인이건 제사장이건 혹은 레위인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강도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이 율법학자는 정말 그 시대에 랍비라고 불리워도 될 만큼 이해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은 신분이나 빈부귀천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멀시를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임을 말씀하셨는데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그 당시 정통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율법의 정신인 긍휼과 사랑을 외면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 의례나 탈무드 조항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오만함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그리심산 예배로 나뉘어져서 서로 반목 질시하며 열심 경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여호와 신앙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죄인을 악한 마귀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죄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이웃을 실천하신 분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신 긍휼하심과 인자심입니다. 둘째,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어주는 것은 그 당시 치료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기름은 주님의 기도, 즉 성령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셋째로 강도 만난 자를 여행자의 숙소인 주막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상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고 거룩한 기도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거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영혼, 거룩한 영혼이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막주의는 교회 목회자, 즉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는 주님의 종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교회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상을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늘에 상을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명석하고 지혜로운 율법학자에게 한 가지를 더 명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마치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신다면 사마리아인은 그저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선행을 잘하고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 마음이 궁휼함으로 들끓었고 두려움 없이 즉시 자기의 여비를 다 털어서 갈 길을 잠시 멈추고 하루를 숙소에 묵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고 돌아올 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숙소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전혀 어긋남이 없이 완벽한 선행을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를 만난 자이며 마귀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서 이미 죽은 자들, 거의 거반 죽은 상태, 즉 이미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흔한 이웃으로 삼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세속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이웃으로 삼지 않으므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이런 것들을 그들의 이웃으로 삼아서 마지막 날 강도 마귀에게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와 헛된 영광을 다 빼앗기고 발가벗겨져서 죽도록 두들겨 맞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를 사망해서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너희는 나 예수를 너희의 이웃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